안에 들어있는 소재부터 짚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요, 이 안쪽에 나오늘 뭘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안쪽에 지금 프리미엄이에요. 골드라벨 붙었어요. 그러면 왜 우리 이런 다운 코트 입으면 어느 왜 작년에 입었던 거 올해 입으려고 그러면 왠지 왜 쿰쿰한 냄새 나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그건 다운의 퀄리티가 약간 떨어질 수 있어요. 오늘 보여드린 거는 골드라벨 붙었어요. 깨끗한 이 엄선을 해서 그리고 비율도 80대 20. 그래서 다운이라고 부르죠. 솜털의 비중이 80 이상 들어가게 되면 입었을 때 진짜 헤비한. 왜 이만큼 되는 거죠? 진짜 따뜻해 보이는 거냐? 쏙 들어갈 수 있는 거. 요거는 어떤 느낌으로 보셔야 되냐면 요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들었을 때 충분히 느끼실 수 있어요. 이걸 요거 이제 접으려고 그러잖아요. 식당 같을 때 들어가서 이제 벗어서 좀 접어서 놔야 되겠다 할때 이렇게 말잖아요. 말면 느낌 보이세요? 어느 정도 빵빵한지 아시겠죠? 볼륨이 그냥 이거 막 이랬다가도 그런 빵빵하게 살아나는 요 완전 볼륨 최고. 그쵸. 오늘 보여드리는 것보다 더 도톰한 볼륨 다운은 없어요. 지금 홈앤에서 진행하는 볼륨 다운 중에서 얘가 가장 빵빵하고 가장 풍성하게 보여드리는 시간인데 지금 보여드리는 느낌이 어떠냐면 지금 입은 모습에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입은 모습 보시면 지금 네 가지 컬러 중에서 제가 입고 있는 컬러가 오늘 아마 1등이 될 거예요. 너무 정장스럽지는 않아요. 이 느낌은 약간 야상 있죠. 근데 야상은 우리 생각할 때좀 얇았잖아요. 봄에만 입고 가을에 입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는 진짜 완전 한겨울에 입을 수 있는 약간의 야상 느낌이 나니까 좀 젊은 느낌도 있고요. 젊은 느낌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니트에 바지 하나 입었을 뿐인데도 잘 그렇죠? 어울리고. 보이시죠? 여기 앉을 때 한참 걸려요. 한참! 빵빵하게. 여기 볼륨 보이시죠? 빵빵하게. 살아났다가 완전 빵빵한 느낌으로 입었을 때 일단 무조건 따뜻해서 진짜 제일 좋았고요. 일단 터치감도 살짝 실제로 면이 들어갔어요. 면 터치감이 들어가면서 이 겉감 부분에도 소프트한 피치 가공을 해서 이 겉감부터가 너무 왜 반질반질해서 폴리 느낌, 약간 비닐스러운 느낌이 아니라 겉표면부터가 따뜻한 느낌을 이미 머금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지금 빵빵한 다운이 80대 20으로 들어갔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따뜻한데 얘는 이 안쪽 있잖아요. 요런데. 보이세요? 여기만 살짝 젖혀서 보여드려도 이 안쪽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퍼가 한번더 들어가서 그냥 이중으로 입는 것 같아요. 안에 이런 무릎 담요 있잖아요. 도톰한 담요 하나 두르고 그 바깥쪽에 한번더 다운 코트를 한번더 덧입은 느낌. 얘는 모자를 썼을 때가 압권인 게요. 모자 여기 보세요. 뒤쪽에. 감독님 여기 한번 보이세요. 안쪽에 보이시죠? 안쪽에 부분이 이게 지금 모두 다 안쪽이 퍼가 다 들어가서 이 안쪽에도 컬러 맞춰서 걸을 때마다 얘는 막 살랑살랑 움직이죠? 넘실넘실 넘실넘실 넘쳐흘러요. 춤추죠? 라쿤의 안쪽으로 또한 번에 퍼가 들어가니까 얘는 썼을 때이 귀에 닿는 촉감부터가 이 안쪽에 얘이 부드러운 느낌 있잖아요. 이 퍼가 이제 내 귀까지 다 덮어주면서 완전 복실복실한 라쿤으로 컬러 맞춰서 보통 우리가 이런 라쿤 느낌 들어가면 라쿤의 컬러가 다 베이지, 막 그레이, 거기서 거기였잖아요. 얘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네이비에서 네이비 컬러로 컬러를 맞춰주니까 굉장히 세련된 컬러예요. 그쵸. 이런 느낌의 다운 코트 없어요.